진짜야? 무슨 소리야? 야! 뭐? 아, 어떡해! 황채민! 난 네가 너무 싫다고! 언니 나한테 왜 그래? 내가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했다고! 정말 서운해! 클레버. 안녕하세요. 오늘의 사연자 오시윤이에요. 언니! 나 어때? 예뻐? 예쁘다. 전 요즘 고민이 있어요. 거짓말을 하는 친한 동생 채민이 때문이에요. 짠! 언니 것도 있지! 잘 어울리네. 언니도 나 같은 동생 있어서 좋지? 응! 이것도 있는데 우리 이거 먹고 하자. 수업 끝나면 아이스크림도 내가 쏠게. 채민아, 너 오늘 엄마한테 민재 생일이라고 했어? 응, 맞아. 너 저번에 학용품 산다고 거짓말 친 거 문제집 산다고 한 거 다 안 들켰어? 당연히 안 들켰지. 근데 나 과자 빨리 먹고 싶은데. 먹자. 채민이는 제가 좋아하는 친한 동생이에요. 아니, 언니. 짠. 왜 나 아이스크림이야? 샀어? 응, 당연히 용돈 받았지. 먹자. 채민이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계속한 건 아니었어요. 언젠가부터인가 거짓말을 조금 하더니 지금은 정말 매일 거짓말만 계속하는 것 같아요. 왜 안 먹어? 혹시 내가 민채 생일 파티라고 엄마한테 말해서 그래? 저는 채민이가 거짓말하는 게 싫어요. 괜찮아, 어때? 별것도 아닌데. 어차피 엄마가 확인할 것도 아니고. 모르고 잘 넘어갔잖아. 먹어, 맛있다. 그리고 또 문제는 채민이의 거짓말 때문에 저도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게 싫다는 거예요. 그렇다고 제가 친한 동생인 채민이가 거짓말할 때마다 어른들에게 이르는 건 고자질하는 것 같아 그건 싫더라고요. 이제 채민이가 거짓말도 그만해서 저도 이런 고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아니면 채민이에게 너 거짓말 좀 그만하라고 막 뭐라고 해볼까요? 그게 더 채민이를 위한 걸까요? 황채민! 왜 그래 언니? 너 왜 자꾸 엄마한테 거짓말로 돈 달라고 그래? 그게 어때서? 우리 엄마는 민채가 생일인지 아닌지 언니만 말 안 하면 모를 거야. 언니도 우리 엄마한테 안 이러잖아. 난 네가 이렇게 거짓말로 용돈 받아서 나 사주는 거 너무 싫어. 나도 너 때문에 오늘 민채 생일이라고 엄마한테 거짓말했어야 됐잖아. 난 이러는 게 너무 싫다고. 언니 나한테 왜 그래? 네가 친한 동생이니까 그렇지. 내가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했다고. 그리고 용돈 타서 다 언니랑 친구 선물 사주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얇은데도 나한테 이러는 거야? 정말 서운해. 왜? 아니야. 이렇게 이야기하면 채민이랑 저랑 멀어지게 될까봐 두려워요. 전 채민이가 정말 좋거든요. 아, 이제 설날이네. 이번에 친척들 많이 못 만나서 아쉽다. 세뱃돈 많이 받고 싶은데 누구한테 받지? 글쎄. 어? 우리 아빠 회사 같이 일하시는 분이다. 그래? 좋은 생각 났어. 나 먼저 갈게. 근데 일은 어떻게 이상하게 흘러갔어요? 헐, 이것도 이것도인데? 얘들아! 우리 수업 끝나고 로제 떡볶이에 벨 어때? 나 엄마한테 세뱃돈 20만 원 받았어. 헐, 진짜? 응, 볼래?
나도 이따 같이 가자. 근데 나 안무가 안 돼서 10분만 연습하고. 언니 나 기다릴 거지? 어, 알았어. 야, 한채민. 오늘 바닥 청소도 한 번 더 아냐? 나 했는데. 그거 너 안 나와서 시윤 언니가 대신해 준 거잖아. 어쨌든 내 차례 지나간 거잖아. 괜찮아, 내가 할게. 싸우지 마. 언니가 왜 해? 빨리 연습이나 해. 넌 좋겠다. 시윤 언니처럼 막아주고 다 해주는 언니 있어서. 어, 엄청 좋거든. 싸우지 말고 연습 빨리 하라니까. 응. 왜? 누구? 응, 같은 반 맞는데? 헐. 대박. 진짜야? 알겠어. 어이없네. 야! 왜? 너 그 세뱃돈 엄마한테 받은 거 맞아? 응, 맞는데? 거짓말하지 마. 너 엄마한테 받은 거 아니잖아. 무슨 소리야? 끝까지 거짓말 하시겠다. 너는 아빠 회사 사람한테 받은 거잖아. 이부장 아저씨 알지? 뭐? 너 삼촌이거든. 삼촌이 너한테 20만 원 줬는데 너 엄마한테 세뱃돈 얘기는 말도 안 하고 거짓말 쳤더라? 근데 어쩌냐? 너네 엄마 아셔서 이제 너 엄청 혼날 것 같은데? 무슨 소리야. 아니라니까. 그래? 안 받아? 너네 엄마신데. 여보세요? 깜짝이야! 엄마! 내 말 좀 들어봐! 그게 아니라... 뭐? 예전에도 다 알고 있었다고요? 에? 뭐라고요? 엄마 그건 안 돼! 엄마! 내가 잘못했어! 잘못했다고! 엄마! 세뱃돈 다 뺏기고 용돈 못 받겠지. 그러게, 거짓말이었어. 채민아, 괜찮아. 언니, 나 어떡해. 채민이는 그날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엄청 혼나고 세뱃돈 몽땅 다 압수당했어요. 그리고 놀라운 건 채민이 엄마도 채민이가 예전에 거짓말한 거 모두 다 알면서 그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. 채민인 6개월간 용돈도 압수당해 너무 속상했어요. 그런데 조금 좋은 건 그 뒤로 채민이가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 고민도 해결되어 버렸고요. 우와, 진짜 예쁘다. 언니랑 나랑 커플 팔찌 하면 예쁠 텐데. 근데 돈이 없어. 채민아, 난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. 진짜? 응, 당연하지. 난 우리 예쁜 채민이만 있으면 되는데? 고마워. 역시 언니밖에 없네. 가자. 오늘은 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. 좋아. 왜 안 먹어? 너잘 먹고 있어. 채민아, 여기 한번 앉아볼래? 응. 거기야. 아이고. 미안해. 몇 살인데 아이고야.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해 주세요.